오늘은 조기찌개를 맛있게 한번 끓여보겠습니다. 무 넣고 옛날 엄마 방식으로 깔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. 국물이 씨. 이거는 조기찌개는 옛날 굴비찌개처럼 막 복잡하게 많이 넣으면 안 됩니다. 국물이 깔끔하게 간장을 넣어서 칼칼한 맛이 나도록 일단 무 조각만 이렇게 좀 하겠습니다. 그러면 썰뜨는 걸 해야 되는데 여기다 일단 집간장 조금 치겠습니다. 이거는 조기찌개는 무조건 집간장이 들어가야 옛날 그 개운한 시원한 맛이 난답니다. 그냥 생강 얼어가지고 그냥 한 통째로 하나 넣고요. 마늘은 이따 넣어도 되는데 마늘 그냥 좀 넣자. 좀 넣고. 쌀이 없어서 어떡하지? 아이고 쌀을 밥을 해놔갖고 뜨물 안 받아놔서 그냥 오늘은 맹물을 부어야 될것 같아. 죄송합니다. 최대한 국물을 좀 많이 부어가지고 지금 네 마리를 하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 저녁 먹고 내일 아침까지 먹을 수 있도록 한번 끓여볼게요. 조기매운탕. 밥물이 없으니까 저기 밥을 조금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뜨물을 원래 쌀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약간의 그 엉킴 국물이 좀 뻣뻣한 그런 느낌을 이렇게 밥물을 넣으면 아무래도 그냥 맹물 넣는 느낌하고 다르거든요. 굉장히 부드럽고 국물이. 그래서 밥을 조금 이렇게 해서 뜨물 느낌을 나게 만들겠습니다. 탄수화물 뭐한 20가지 잡곡이 다 들어가 있어요. 귀밀이 뭐안 들어간 게 없습니다. 이렇게 하면 전분기가 되어서 조금 걸쭉한 담백한. 오케이 오케이. 뜨물 대용 나왔습니다. 뜨물 역할을 충분히 하겠습니다.
그리고 대파하고 아, 약간 너무 달아버리면 안 되는데 양파를 넣어야 될지 안 넣어야 될지 잘 모르겠네. 고추가 그냥 고추가 있으면 되는데 고추가 여기 넣고 이건 수소에 하나 딱 떠먹을 수 있게 대파는 그냥 냉으로 하고 이것도 한 조각 만듭시다. 옛날에는 뭐 시골에 뭐 제대로 된 양념이 없으니까 그렇게 고사리를 넣고 정말 끓이면 진짜 맛있었거든요. 지금 고사리도 없고 순수하게 무 넣고 국물만 시원하게 만들겠습니다. 일단은 대파하고 생강하고 마늘하고 벌써 끓입니다. 그 다음에 맛술을 넣어야 되겠죠. 와, 옛날엔 엄마가 그 굴비 끓여주면은 너무너무 맛있던, 진짜 그렇게 맛있는 그 찌개는 없었던 것 같아요. 이렇게 무 만든 전에 그 밥물을 같이 으깬 거를 뜨물 대신에 넣습니다. 자, 이거는 조기 넣겠습니다. 한 마리, 두 마리, 세 마리. 이 정도 넣어야지 그래도 최소한 옛날 거 한 두 마리만 더 못 하거든요. 특별히 들어넣고 간단히 파 정도 마늘 얼은 거 넣었는데 또 뭐 같지? 맛술 한 스푼, 한 스푼. 맛술도 많이 넣으면 달아. 이렇게 한 번만 푹 끓여보겠습니다. 맛있는 조기 맨탕. 조기 맨탕은 무조건 집간장이 들어가야 그 옛날 맛이 납니다. 오늘은 다시물을 우리지 않았습니다. 그 조기의 순수한 맛. 또 원한다면 다시마 한두 조각만 넣어도. 다시마를 한 영양학적으로 한 서너 알 만들겠습니다. 다시마는 딱 걷어낼 거예요. 확실히 그 밥알을 뜨물 대신에 넣게 넣으니까 국물이 그냥 뭘 넣지 않고 약간 담백해 보인다. 멸치액입니다. 액젓이 아니고 멸치액입니다. 멸치액을 넣으면 감칠맛이 나고 간이 훨씬 맛있어집니다. 한 스푼, 두 스푼만 넣겠습니다. 이 멸치액도 간이 돼 있어가지고 많이 짭니다.
그런 게 아주 걸쭉한 게 고추장을 넣으면 조기 매운탕의 맛이 잘 안 나요. 이거는 굉장히 담백한 맛이 나야지 진짜 조기탕 맛있거든요. 서서히 맛 저게 깊어집니다. 맛이 좀 어느 정도 끓여야서 우러나요. 음식은 맛은 간에서 나오는 거거든요.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간이 안 될 경우에는 미식가들이나 그냥 먹을 수 있지만 실제로 일반인들은 간이 딱 맞아줘야 맛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. 맛있어요. 맛있어. 맛있다.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고 조금 끓이겠습니다. 쌀뜨물을 넣어서 넘칠지를 모르니까 옆에서 기다려야지. 고춧가루 좀 넣자. 고추. 고춧가루. 옛날에도 고춧가루가 우리 어렸을 때 있었나요? 없었죠. 고춧가루. 간보다가 다 밥 한 그릇 다 먹겠네. 얼큰합니다. 진짜 양파 같은 거 많이 안 넣어서 그런지 단맛은 없어서 칼칼한 맛이에요. 그래서 양파 조금만 넣겠습니다. 양파 한 반개 넣겠습니다. 이렇게 하면 다 된 거예요. 조기찌개 맛있게. 그래서 조금 더 많이 졸여야지 이제 조기의 맛이 진짜 배어들게요. 근데 국물만 먹어도 맛있습니다. 하는 반 넣는데 원래 대파가 굉장히 단맛이 나거든요. 양파도 그렇지만 호박 채소들이 전체가 다 단맛이 나는 거죠. 어제 겉절이를 했는데 사과 앞에 막 그런 걸 넣어서 그런지 엄청 달콤해요. 김치가. 근데 설탕을 넣어서 달콤함과 그런 야채의 달콤한 맛이 달라요. 그죠? 좋은 단맛이 날 것 같은 그런 느낌.
국물을 넣으니까 그 눈으로 보기에 입자가 되게 이렇게 구수한 그런 맛을 느끼게 합니다. 지금 촬영을 잘 보시지 않죠? 완성입니다. 조금만 더 졸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저녁 맛있게 드세요.